6월 30일 6시 37분입니다. 오늘은 6시에 일어났는데, 일어나가지고 나오기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. 아씨. 아무튼 아침 밥 먹고 밀파우더랑 그 다음에 빵 하나 먹고, 빵이랑 그다음에 요구르트랑 먹고 지금 나오는 길이에요. 며칠 만에 아침 운동 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확실히 어제 좀 잘 먹어주니까 오늘은 좀 힘이 있어요. 그래, 진짜 한 4끼, 5끼 이렇게 먹어줘야 되나봐. 안 먹으면 진짜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. 뭔가 요리를 해서 좀 먹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사 먹고 있는데. 어떤 요리가 좋을까요? 원래 저번 달은 거의 스팸으로 때웠거든요. 스팸 밥으로 때웠는데 이게 이제 물리니까 뭔가 답이 없는 기라 이게. 뭔가 국이나 찌개 이런 것들 좀 해서 놓고 막 먹고 이러고 싶은데, 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서. 지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이런 거 항시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, 뭔가. 한국 뭔가 제일 좋은 게 그 깐마늘 팔잖아요, 깐마늘. 국산. 근데 일본에서 그거 구하려면은, 좀 힘들거든. 그럴 때 뭔가 진짜 한국이 진짜 너무 그리워. 뭐 마늘 있으면은 깐마늘 쉽게 뭔가 요리 가능할 것 같은데. 마늘 까는 게 진짜 너무 귀찮거든요, 진짜. 제가 진짜 오빠 안 가봤지만, 시간도 오래 걸리고. 마늘 그 비싸, 여기. 진짜. 그래서 마늘을 뭔가 안 먹게 되는데.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지, 아침부터. 아침에 먹을 거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구나. 아무튼 한식이 딱 그리워지려는 찰나에 사실 오늘 저녁에 한식 먹으러 갑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지금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, 아무튼 잘 일어났고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. 어제 운동을 좀 상체를 조금 해줬거든요. 상체를 조금 해줬고, 어제 갔던 그 지역의 헬스장을 천장이 진짜 높았어요. 천장이 한 4.5m 되는 것 같더라고요. 4.5에서 한 5.5m 사이.
천장이 진짜 높으니까 여기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공간의 그 쾌적함이 진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 지하 냄새가 나긴 했어요. 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지하 냄새가 나긴 했는데 아무튼 어제 갔던데 꽤 괜찮았어요. 되게 쾌적하고 다만 그 벤치나 이런 기구에 그 기구가 몇개 없어가지고 운동하는 그 하려고 했던 운동은 뭐 못했는데 아무튼 상체 쪽으로 푸쉬업으로 좀 해줬어요. 푸쉬업 상체 푸쉬업 풀업 해주고 스트레칭 좀 하고 어제 스트레칭 하는데도 좀 많이 좀 좁긴 했어요.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5일? 5일 만에 아침에 운동을 가는 것 같은데 5일? 아씨 아무튼 지금 제가 가는 헬스장이 저는 딱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스트레칭하는데 딱 공간이 넓고 내가 하려던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도 꽤 많고 사람도 적당히 있고 아 근데 어제 갔던 곳에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워낙 우리 지금 내가 지금 가는 헬스장이 없는 것은 그 있더라고 그 뭐지 계단 계속 올라가는 거 있죠? 계단 계속 올라가는 그 유산소 하는 그 기구 그게 거기 있더라. 아, 그것만 딱 지금 내가 가는 헬스장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긴 해. 사실 요즘 되게 덥고 여름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또곧 추워질 거란 말이지 추워질 거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뭔가 이사를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긴 한데 9월 되면은 추워진다고 9월 되면은 9월 되면은 진짜 추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7, 8밖에 없어. 65도고. 9월 되면은 추워지기 시작해갖고 10월부터는 이제 뭐 겨울이지. 진짜 일본 겨울 너무 싫어갖고 그 전에 좀 이사를 빨리 가야 되거든요. 협상한 게 아무튼 다음 달부터 이제 반영될 것 같으니까. 다음 달까지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서류를 지금 누가 어프로브하고 디스어프로브하고 하는데 제가 현재까지로는 디스어프로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직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와, 씨.
할게 많다, 할게 많아. 할게 많은 만큼 체력도 꾸준히 잘 키워서 다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에 힘이 나야지 내가 운동을 가는 것처럼. 힘이 없으면은 운동을 못 가니까. 잘 먹어주고 그래야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